안녕하세요. 작주쌤입니다. 자, 오늘은 조금 어려운 공을 해볼 거예요. 근데 이 공도 이제, 굉장히 난구 형태인데, 뒤돌리기로 이제 해결한 방법이 있는데, 실전에서도 많이 응용이 가능한 배치니까요. 잘 보시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상단 카메라로 가시죠. 내 공이 흰 공이에요. 뭐 쳐요? 쉽지가 않죠, 공이? 아, 이거 뭐, 공 너무 어려워가지고. 칠만한 게 앞돌리기 길게 아 노란 공으로요? 아니 주황색 쳐서 이렇게 앞돌리기 이렇게 치면 되지 않을까요? 키스 빼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키스 그쵸 한번 쳐보세요 일단은 얇게 치고 얇게 쳐야 되는 부담감 때문에 공을 맞추긴 되게 힘들 것 같아요. 그렇죠. 근데 지금 쳤는데 저 반대로 올렸으면 됐을 것 같아요. 지금. 더블 형태로, 그죠? 더블 형태로요. 네. 자. 근데 그건 너무 어려운 것 같고. 아니면 리버스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리버스요? 예. 이쪽을 이렇게? 그렇죠. 와, 이건 너무 불가할 것 같은데. 한번 쳐보세요. 한번 쳐볼까요? 예. 지금 약한 거니까. 지금 굉장히 잘 쳐도 없잖아요. 지금 리버스 그렇죠. 들어갈 가능성이 거의 없어요. 지금 만약에 얘가 이제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었다면은 여기서 좀 더 위에서 이렇게 라운드를 그렇죠. 그리면 모르겠는데 좀 밀려 네. 들어가야 네. 되니까 지금 조금 어려운 것 같고 노란 공을 대회전 앞돌리기 대회전을 치기에도 좀 어렵죠. 그렇죠. 얘를 뒤돌리기 대회전 치기에는 키스가 뒤돌리기 대회전도 있잖아요. 뒤돌리기요? 네. 뒤돌리기 대회전 짧게. 그쵸. 네. 쳐보세요. 두께는 두꺼워야 되겠죠. 키스가 안 나려면. 저 두껍을 두껍게 쓰면 이렇게 안 도는 경우가 생기고, 얇게 쓰면 또 바로 키스가 보이죠. 그죠? 얇게 쓰면은. 키스를 빼려면. 안 도네. 굉장히 어려운 거 공이에요, 그죠? 자, 이럴 때 지금 이 상태에서 뒤돌리기를 치면 예. 이 코너 돌아도 빠져나갈 것 같아 가지고 역회전으로 치면 되죠. 역회전으로요? 역회전으로. 예. 한번 쳐 볼까요? 역회전이 왜 이래? 역회전을요. 당점 위쪽으로 주는 거예요. 위쪽으로. 공이 여기서 맞고 자연스럽게 밀리면서 뒤돌리기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서 역회전이 남아서 이렇게 득점이 되는 거예요. 그럼 두툼하게 치세요. 두툼하게. 중산단에 역회전 많이 주고. 안 밀리죠. 밀리 발생하게 쳐야죠. 밀리 발생하게. 이 밀려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 돼. 밀려 내려가는 맛이 있어야 돼.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거를 의자를 놓고 멀리 자, 나이스. 어때요? 제일 쉽죠 이게 다른 공보다. 뭐 쉽다고는 말 못하겠는데 그래도 안 될 줄 알았는데 들어가네요.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얘가 리버스는 안 돼요. 리버스는 친다 그러면 얘가 좀 높은 데서 이렇게 갖고 이렇게 들어가면은 혹시 날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는 너무 진짜 간신피함 있을 수도 있겠는데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네. 공이 이렇게 안으로 죽어 있으면 여기서 이게 뒤돌리기 실수가 못 하잖아요 대부분. 그렇죠. 딴 게 다 어렵단 말이에요. 근데 라인을 그려보면은 여기서 역회전을 옆다리 두고 세게 치면 안 되고
여기서 그 역할이 남아있으면 자꾸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점을 높여갖고 밀림을 만들어 놓고, 여기서부터 밀림이랑 가는 힘이 역회전 상쇄가 되면서 각이 좁아드는 거예요. 그러면서 안으로 쭉 파고드는 거잖아요. 얘가 더 안쪽에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. 이번에는 이제 아까랑 비슷한데, 얘가 각이 더 없죠, 그죠? 그쵸. 이건 진짜, 이건 더 생각도 못할 거 아니에요, 그죠? 근데 이럴 때는 역회전을 더 늘리면 돼요. 역회전 양을 늘리면.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올라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점을 떼고, 그 옆대놓고 때려갖고 가지 말고 상대놓고 부드럽게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. 와. 한 방이 되네요. 근데 와, 이 되게 잘 치네요. 가는 길이 아주 끝까지 가보죠 이제. 자, 이건 진짜 이거 뭐 더 어렵죠, 그죠? 자, 이때는 뭐냐면 역회전 확실히 해야 되니까 당점 올리면 안 돼요. 이거는 자, 옆단으로 갔다 놔도 여기서 옆단으로요? 네, 여기서 역회전 완전 살아 있어야 돼요. 와, 밑으로 남았어요, 지금. 밑으로, 그죠? 잘 쳤어요. 자, 리버스로 득점, 리버스로 득점. 자. 자, 방금 전처럼 그렇게 깊은 각이 아니어도 지금 요 정도 각만 해도요, 지금, 그죠? 이 뒤돌리기가 그냥 안 나와요. 그죠? 무회전은 안 나온단 말이에요. 그쵸. 그러면 내가 여기서 거의 비슷한 걸 보면서 역회전을 쓰는 거예요. 그러면 여기서 각이 좁혀 들어오면서 공이 맞는다는 거죠. 이 정도 배치도 사실 좀 어렵잖아요, 지금, 그죠? 그쵸. 역회전 한번 쳐보세요, 역회전. 아니, 뭐, 너무 잘 치네. 아, 뭐, 가르쳐 준 대로 치니까 뭐, 이제 한 방에 들어가는데요. 아니, 너무 잘 치네. 지금, 그쵸. 지금 이 각도도 무회전으로는 안 나온 곡이란 말이에요. 근데 그쵸. 지금 역회전 느낌을 잘 살린 거예요. 역회전을 과하게 쓰지 않고. 딱 각만 잡혀 역할을 하면서 여기서 이거 좁히면서 여기 나오잖아요, 그죠? 네, 오늘 배치 어땠나요? 굉장히 어려운 배치인데 그래도 뭐 쉽다고는 할 수 없는 공이지만 그래도 훨씬 더 확률 높게 득점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. 역회전을 사용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비틀림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지 마시고 정회전 치는 느낌이랑 거의 같은 느낌으로 부드럽게 스트로크 하는 게 포인트니까요. 역회전 양을 잘 조절해 가면서 몇 번 시도를 해보시면 이런 난구도 멋지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. 구독, 좋아요,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